안녕하십니까. 야생TV입니다. 오늘의 꽃 사피니아. 참 이쁘죠? 뭐, 물도 좋아하고 햇빛도 좋아하고, 주로 이제 다리 난간이나, 창문 같은데, 이렇게, 2층 같은데, 이제 외부 난간 같은데, 거리대에 많이 키우고, 외국에서도 많이 키우는 그런 꽃이죠. 얘 특징은 뭐, 춥기 전까지 핀다는 거. 그냥 설이 맞기 전까지 피는 거예요. 그 작년에 이거, 다용도실, 완전히 뭐 여기 외부이기 때문에, 물론 남쪽입니다. 바뀐데, 이제, 겨울에 그, 아주 추울 때는, 세탁기 호수가 얼 수도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얘는 보통, 0도 이하로 떨어지지만 않고, 서리만 안 맞으면 살아요. 제가 해보니까. 바람이 안 불고 그러면 겨울에 됐네요. 완전 노지보다는 노지할 때는 밖에 놨을 때는 이제 비닐을 한번 감아주든지 아니면 이거를 땅에다 묻든지 그리고 위에 짚만 덮어주면은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서 대전 정도 되면 좀 어렵고요. 그런 데는 완전히 싸매고 그러시고 부직포 같은 경우도 싸매는 경우가 좋고요. 저희 구독자분께서 이제 제주도에 사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뭐 대충 이렇게 그냥 짚만 대충 이렇게 덮어놔도 안 죽는다고 합니다. 물론 뭐 처음에는 이렇게 약하게 되지만 이것도 굉장히 약했었거든요. 이것도 작년에 그대로 그냥 뭐 바꾸지도 않고 화분 그대로 키운 거예요. 지금 4월 말인데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뭐 꽃이 작년에 뭐 이거 저희 이제 지인께서 키웠었는데 막 버린다고 그러길래 제가 거기다 넣으라고 했었거든요. 사피냐 이거. 그랬더니 아주 굉장히 이렇게 이뻐요. 꽃이. 너무 이쁜 꽃이에요, 사피냐, 이거. 얼마나 이쁩니까? 요 색깔은 작년에 없던 건데, 뭐 새로 가져온 거고,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유박. 요거는 개분 유박이거든요, 이게. 개분 유박을 뭐, 한 서너 줌씩 이렇게 올려주면 아주 꽃 좋습니다. 여기도 이제 개분 유박을 이렇게 올려줬고요. 이 정도, 25cm 정도면은 뭐, 한 네다섯 주먹 넣으면 되고, 요런 건 20cm 분이거든요. 요런 건한 서너 주먹 넣으면 되겠고요. 그럼 뭐 거의 여름까지 피는 거. 장마 때는 이제 완전히 밖에 이렇게 공중에 띄울 때는 상관이 없는데 바닥에 놨을 땐 장마 때에 그 약간 녹아버리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마에 있는 그 토방이나 처마 밑으로 두셔야 되고 비가 잦으면 녹아버리기 때문에 햇빛이 이제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 남양집이거든요. 남양 이렇게 들어오고 비가 안 맞으면 아주 좋습니다. 금상첨화입니다. 노지보다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고 지금 이제 이쪽에 보면은 여기 이제 밖에 완전히 아마 작년에 11월 달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생각이 나는데 요거는 약간 색이 아주 굉장히 이쁘죠 이거. 아까 그거는 빨갛고 뭐 진한 그 자주색이어서 그렇지만은 이 색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색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주 딱딱하죠. 막 이렇게 막 고무가 돼서 이런 거는 이제 죽었지만은 물은 뭐 다용도실에서 주고 거의 물을 안 줬어요. 그냥 마르지 않을 정도로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줬고 작년에 여기까지 세력이 이렇게 좋았었는데 이제 죽었고 새로 이게 나온 곳에서 나옵니다. 농장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에 해가지고 이제 봄에 많이 팔죠. 그래서 사피니아는 정리를 하면 햇빛 좋아하고 물 좋아하고 영양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비를 안 맞추는 게 좋고요. 물론, 한 5월 달가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장마가 돌아오면은, 비가 맞으면 많이 녹아버리기 때문에, 세력도 약해지고, 그런 걸좀 피하기 위해서, 들여놓는 거, 처마 밑이나, 현관 입구나, 이렇게. 그런데 들여놓으시면 굉장히 좋겠고요. 그, 옥상 같은 경우도, 비가림을 약간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관리는, 위에다 보온을 해줘야 되고, 아니면 들여놓는 거, 다용도실이나 보일러실 같은데, 화장실에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물만 줘서, 생명 유지만 하기 때문에 여기가 바싹 마르지 않을 정도로만 물을 주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물을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물이 안 주면 막 축둥 늘어지고 물 주면 다시 생육이 돼서 꽃이 또 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만 잘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사피니아 너무 꽃이 좋고 잘 자란 그런 사피니아였습니다. 자, 남은 시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